안녕하세요. 갱스터의 콘약입니다. 오늘 제가 늦잠 잤어요.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어제 선물 받은 다육이들 또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아유, 너무 예쁘죠? 구루미네님께서 네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가 더 있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얘네들 숨통트이라고 포장 뜯어가지고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 뽁뽁이에 쌓여진 애들 완충제인 줄 알고 쓰레기 봉지에다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불이 나게 나가서 찾아온 애들 보여드릴게요. 얘는 심기 전에 저기 물 마를까봐 여기 종이컵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서 해준 아이예요. 얘는 무슨 페페지? 순둥순둥한 아이 엊그저께 요거 자구 떼어내는 영상 올려주신 분 아세요? 바로 구루미네님이세요. 요거 뿌리 마를까봐 제가 요렇게 해놨고요. 또 하나 찾은 아이는 바로 여기 있어요. 얘 누구라고 했지? 이름 또 보고 잊어버렸네. 무슨 금이라고 하셨어요. 요 아이도 제가 찾아왔어요. 또 이렇게 쓰다가 둔 화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다가는 요 아이 심을 거예요. 어떤가요? 어울리겠나요? 그리고 요 화분은 조금 큰것 같지만 요거를 심어 볼 거예요. 페페를 요렇게 제가 심어 볼게요. 그러면 초보가 심는 분갈이 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맨 아래층에는 그냥 요렇게 물잘 빠지라고 한, 아래 1cm 정도는 여기 마사를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조금 영양 있는 흙, 요 분갈이 흙을 1cm 정도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요렇게 그때 다육이 살때 구매한 분갈이 흙이 있거든요. 요 봉다리 담아진 흙을 여기다 담았어요. 그래서 분갈이 전용 토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심고 그다음에 여기 마사를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아이스크림 껍질 숟가락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나무 젓가락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쓰레기 봉다리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잘 살아라. 먼 길을 왔으니. 제가 물은 밖에서 지하수 미리 충분히 줬거든요. 얘는 화분이, 도자기 화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냥 플라스틱 화분 꽃살때온거 그거를 우선 사용해서 키워 볼게요. 구루미네님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루미네님이 주셨다는 거를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 페페를 봤으면 금방 눈치를 챘을 텐데 이 페페는 못 보고 다육이들만 봐가지고 제가 어제는 몰랐어요. 이렇게 페페는 먼저 심었고, 그 다음에 요 아이 한번 심어 볼게요. 요렇게 지금 뿌리가 막 여기서 이게 자군가 뿌리인가 모르겠네. 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여기다 묻어 줄 거예요. 묻어주고, 여기에도 제가 그냥 지하수를 좀 먹여서, 흙에 먹여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유, 예쁘다. 아유, 이제 조금 다육 마음은 아니고 다육 언니가 됐습니다, 제가. 제 흉내는 잘 내죠? 아우, 잘 살아주라. 예쁘게 잘 살아주라. 요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
이거 누가 보내주셨을까? 요거는 제가 뭐 아닐 수도 있어서 후보 몇 분을 그냥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에이, 정말 어제 산타 할머니가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산타 할아버지일 수도 있대요. 어떤 산타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는지 뿌리 요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조금 더 파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뿌리를 감싸고 아유 어렵네. 에이, 뿌리 감싸졌나 어떻게 됐나 조금 깊나 모르겠네. 이제 끝으로 마사를 또 올려볼게요. 제가 예쁘게 이것도 심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연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요거는 제가 요거 내려놓고 어머, 마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물기가 하나도 없네? 그래도 물을 먹어야 살지 않을까? 아, 어려워. 어머, 세상에, 여기 진짜 자구가 이렇게 이게 다 새끼로 자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지금 노란색이 있는 게 어제 제가 배웠는데 금이라고 해요. 아직 목은 안 마르고 짱짱하긴 하네요. 요거를 제가 저는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 거라서 사람이라 지금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말랐거든요. 이거 말라가지고 이거 물 주고 나서 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흙이 좀 촉촉해야 될것 같아서 물을 좀 주겠습니다. 제가 물을 먹여왔어요. 그래도 뭔가 물이 있어야지 식물은 될것 같아요. 괜히 이거 죽이고 또 구름이 되는 게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지만 식물은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 파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뿌리가 진짜 이렇게 있고 하네요. 너 어떻게 해야 되니? 한번 뿌리를 그래도 넣어서 구루미네님께서 보내주신 요 마사를 그대로 올려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척박한 마사가 많이 들어간 이 흙에서 얘들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거름을 담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게제 스타일인데 또 식물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아유 예쁘다. 이제 흙이 젖어서 저는 좀 안심이 됩니다. 꽃이 있는 데가 앞인데, 앞 뒤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또 심었네? 그냥. 저희 집 이쑤시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옆에. 그래도, 요렇게. 제가 이쑤시개를 받쳐가지고, 요렇게 해서, 고정을 나름 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다육이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는 구루미네님이 주신 거니까, 요렇게 해서 하울시 앞에 꽂고,
꽂고 그다음에다가 요렇게 꽂아서 됐고, 요 마리아는 요렇게, 그리고 하월시아는 요렇게. 벌써 예쁘다. 벌써 예쁘죠? 제이드 스타 금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피그 말리오는 요렇게 해서, 아이고, 예쁜 다육이 분갈이까지. 이거 페페 서운하다 하겠네. 페페 여기 페페까지 요렇게 해서, 자,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잘 키워볼게요.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구루미네님 감사합니다. 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주신 산타 할아버지신지 할머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선물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키우면서 더 행복하고 많이 웃고 좋은 마음이 될것 같아요. 이보다 더큰 선물은 없겠죠? 아이고, 기쁜 소식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